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저 이 멋있는 듀오를 오랜만에 언급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듀오를 알게 된 거는 The First Take라는 그 유명한 일본의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DJ와 MC로 이루어진 듀오죠. 크래피너츠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처음 봤던 The First Take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알고 있던 일본 힙합 아티스트들의 어떤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굳이 미국 힙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뭔가 자신만의 바이브로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그런 대표적인 틀을 보여줬던 팀들이 뭐 에플로 같은 메이저로 가면 그런 유명한 팀들이 있겠고, 일본 힙합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미국의 바이브를 정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스타일로 표현하는 팀과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약간 그런 팀들이 있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크래피너츠도 약간 그런 팀이었죠. 근데 이번에 제가 그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Bad Oranges라는 거를 보고는 트렌디함도 쫓아가면서 이들만의 고유의 바이브도 잘 살아있는 그런 곡이라고 느꼈어요. 특히 저는 가사를 해석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사에 보니까 뭐 떠오르는 태양 아침 햇살과 같은 너, 뭐 석양과 같은 너, 병원균 취급받아도 뭐 우리는 뭐 괜찮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사를 쭉 해석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제가 맞게 해석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따가운 시선들이 있죠. 저 사람은 뭐 복장도 불량하거나, 저 사람은 앞으로 뭐가 되려나 하면서 되게 좀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고, 이 사람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간 그런 막 예상들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을 우리는 꿈을 가지고 깨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희망적이고 굉장히 밝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뭐라 하건 난 신경 쓰지 않아. 예, I don't care what people say. 그거죠. 약간 뭐 스포츠 브랜드로 따지면 컨버스나 밴스 같은 브랜드들의 어떤 슬로건이 생각나는 그런 곡이자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랜만에 이들의 음악을 듣는지라 좀 기대가 되는데, 크래피너츠의 Bad Oranges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곡은 나온 지가 꽤 된 곡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 맞아요. 이 팀은 약간 락적인 바이브도 갖고 있는 팀이었어. 근데 요즘 또 힙합의 추세가 락이 어느 정도 들어간 힙합 음악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음악도 다시 한번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가사를 해석하고 나니까 Bad Oranges라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싱잉 랩을 하더라도 일본 래퍼들만의 그런 바이브로 하는 그런 싱잉 랩이 있어요. 확실히 그게 있어. 야, 요즘 세상에 DJ와 MC로 이루어진 듀오가 어디 있습니까? 아, 진짜 귀한 팀이에요. 아, 좋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그 스케이트보딩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크래피너츠가 얘기하는 가사의 주제와 굉장히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스케이트보더들, 서브컬처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의 꿈을 찾아서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데, 당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저항의 뜻을 또 갖고 있는 게 또 서브컬처 아니겠습니까?
그냥 음악이 들으면 그냥 긍정의 에너지가 막 다 샘솟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물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식으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건 간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면은 그냥 그 길을 밀어붙여라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요즘에 어떤 젊은 세대들한테 하는 메시지? 예, 저는 이런 거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비디오의 댓글을 한국어로 그 번역하는 유튜브의 기능이 있어서 보면 사람들이 이 가사에 많은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하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또 코로나도 한국도 굉장히 심하고 일본도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문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제가 힘들잖아요. 나라의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뭐 직업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어린 나이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 곡의 가사가 사람들한테 용기를 많이 주는 것 같아. 힐링되는 느낌? 오. 뭔가 힙합과 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 경계선상을 잘 타는 것 같아. 또 이쪽은 들어보면 이제 락이에요. 제가 제 말이 맞았어. 컨버스나 벤스 같은 브랜드들이 진짜 잘 어울리는 곡이야. 아,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난다. 되게 마지막에 비트 없이 그냥 단독으로 진행되는 파트가 되게 인상적이다. 잘 봤습니다. 가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멍청한 구글 번역이 한국어로 가사 번역을 제대로 잘할 리는 없지만 이들이 어떤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았어. 너무나 잘 알았어. 그리고 나서 이 곡의 제목이 Bad Oranges라는 걸 보니까 더 이해가 확실히 됐어요. 언제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한테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뭔가 편견을 갖고 뭔가를 대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의 역할들은 그런 것들을 깨부숴 나가고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약간 독립성을 요구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곡을 들으니까 모두가 모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모르니까. 저는 이게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언더독들을 위한 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왜 언더독이라고 하면은 뭔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우리한테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열정 하나만으로 노력 하나만으로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뭐 그 누가 뭐라 하건 간에 긍정 그 자체인 그런 이런 곡들이 요즘 시대에는 코로나로 힘들어진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이게 딱 필요한 곡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감동스럽습니다. 가사 해석을 해보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